자, 6과 본문 학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끊어읽기. 여러분들은 형광펜 예측. 자, 6단원 전체 제목은 Wonders of Nature, 자연의 경이로움들, 자연의 놀라운 것들, Wonders of Nature. 원더가 여기서 명사죠. 놀라운 것. 명사고요. 형용 wonder 놀라운 것이란 뜻일 때 형용사형은 wonderful이죠. 놀라운, wonderful, 놀라운 것, wonder. Wonders of Nature가 6과 전체 제목이라는 거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본문 제목은 Mud Flats, Nature's Gift. 그래서 뭐 갯벌, 자연의 선물. 자,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Wonders of Nature, 자연의 놀라운 것들 중에 갯벌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Mud Flats가 Wonders of Nature 중에 하나인데, 그럼 도대체 어떤 면이 경이로운지, 놀라운지 내용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자연의 선물, Nature's Gift. 자, Mud Flats are large areas. 갯벌은 넓은 지역이다. 모로 되어 있는 of mudland. At the seaside, 해변가에 있는 머디 랜드로 된 라지 에어리다. 진흙으로 된 땅의 어떤 넓은 지역을 머드 플래츠라고 얘기한다. 머드 플래츠 are large areas of muddy land at the seaside. 머드 플래츠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 문장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이어갈 수 있죠. 특징. 자, 머드 플랫이 뭔지 정의를 내렸고요. 그 다음에 머드 플랫의 특징입니다. They appear and disappear. 그것들은 나타나고 그리고 사라진다. With every tide. 뭐와 함께, 매번의 조수와 함께, 밀물 썰물과 함께, not appear. 나타나기도 하고, and disappear. 사라지기도 한다. 갯벌의 특징. 오케이. 그래서, with every tide마다 appear and disappear 한다고 했고, 그거를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3번 문장이죠.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연결된 내용입니다. Okay, during low tides. 그래서 썰물 동안 물이 바다로 많이 빠져나가서 뻘이 많이 드러나 있는 동안, during low tides. 땅이 드러나 있는 동안, they show up. 당연히 나타나겠죠. 그것들은 나타나고, And during high tides, 그리고 밀물 동안, 물이 밀려 들어온 동안은 they are covered by the sea. 그것들은 바다로 덮여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문장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뭐 끊기는 부분도 있네요. 내용상 끊기는 것도 있는데 뭐 이어가도 상관없겠어요. 자, mud flats help. 갯벌이 도와주죠. Sea creatures, people, and the earth. 그래서 바다의 생물과 사람들, 그리고 지구를 어떻게, in many ways, 여러모로 도움을 준다. Mud flats help. Mud flats help what? Sea creatures, people, and the earth. How? In many ways. 여러 방면으로, 많은 방법으로, 참 여러 다양 뭐 다양한 방식으로, in many ways로 도움을 준다. 그러고 나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내용 이어집니다. 오케이. 오케이. It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To understand the roles of mud flats. 그래서 갯벌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케이. 누가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우리가 말이죠. 오케이. 우리가 이거 왜 쓰는지 눈치챈 사람은 챘겠죠. 중요합니다. 우리가 갯벌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roles of mud flats. 뭐 여기 끊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 이제 이 교재 끊어읽기 표시가 돼 있는데 제 기준하고 좀 달라요. 별로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Understand, to understand the roles of mud flats. 갯벌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여기까지 가고 끊기게 만드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6번 문장. 오케이. 6번 문장까지 한 덩어리인 거죠. 1, 2, 3, 4, 5, 6이 한 덩어리입니다. 왜한 덩어리인지.
자, 그런 다음 6번 문장. Let's see what they do.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제안하는 표현이죠. What they do. 그것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Let's see what they do. 자, 그러고 나서 7번 문장 살짝만 보면 Mother Flats are home to a lot of living things at the seaside.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오케이. 그래서 6번 문장은 문장 삽입 문제. 6번 문장, 문장 삽입 문제. 문장의 배열이라든지 뭐 문장 삽입, 문장 배열 뭐 이거 다 똑같은 문제인데요. 이런 거 6번 문장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형광펜 여러분들이 예상한 곳에 칠해지는지 보세요. 아, Mother Flats, Nature's Gift. Wonders of Nature. 전체 제목은 Wonders of Nature. 그 다음에 읽기 파트, Reading 파트, 독해 파트의 제목은 Mother Flats, Nature's Gift. 뭐 Nature라는 단어 형용사형이 뭐고 조심해야 될게 뭔지 소유격 뭐 이런 거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Mother Flats are large areas. 이렇게 현재 시제 표현하고 있죠. Fact 얘기하고 있으니까 넓은 지역이다. 그 다음에 전치사 빈칸 문제 대비가 돼야 될 텐데요. 자, 왜 오브냐? 여러 가지 전치사 중에서 왜 오브냐? 자, 에어리어는 에어리어인데 뭐로 되어진 진흙탕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재료입니다. 재료. 여러분들이 바위를 쓰지 않는 수동태 할때 뭐뭐로 만들어지다라는 표현이 be made of 쓸 때도 있고 be made from 쓸 때도 있다고 했고 얘들 뭐 of나 from 뒤에 동일하게 뭐가 나온다? 어떤 재료가 나온다 했는데 of를 쓸 때는 물리적 변화일 때 from을 쓸 때는 화학적 변화라고 하는데 어쨌든 of나 from 같은 전치사가 하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 뭐 of는 뭐뭐의라는 소유적인 느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재료를 표현할 때도 of라는 전치사 쓰니까 지금 뭐로 된 넓은 지역입니까? muddy land로 되어 있는 진흙이 있는 땅으로 된 넓은 지역. 내가 왜 설명하고 있지? 아, 설명은 좀 이따고요. 자, 그 다음에 muddy. 품사가 뭐다? 파생어, 명사형, 동사형 뭐 이런 것도 우리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바닷가에 있는이니까 전치사 빈칸, 전치사 빈칸 보입니다. Large areas of muddy land at the seaside. 그 다음에 day에 대한 얘기, appear, disappear, 반대말 관계. 그래서 dis를 붙이는 반대말도 있었고 다른 걸 붙이는 반대말도 있었죠. 오케이. 그 다음에 with의 다양한 의미. 그 다음에 every book books money 하겠죠. every book books money. 수량 형용사, many나 much의, every, 뭐, a lot of, 이런, one of, 뭐, 이런 것들 수량 형용사인데, 뒤에 나오는 명사가 어떤 것이 돼야 돼? book과 같은 셀수 있는 명사의 단수형이냐? books 같은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냐? money 같은 셀수 없는 명사가 와야 되는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동안 3종 세트 보이네요. During low tides, during high tides, during 써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low tides, high tides. 이게 썰물이죠. High tides는 밀물이고요. 이렇게 썰물 때 they show up 바꿔 쓸수 있는 같은 표현 받고 they가 가리키는 거. 그 다음에 high tides, they are covered. 자, 문제의 전치사 나타났죠?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오케이 데이에 대한 얘기 바이 원칙적으로 바이 말고 딴거 써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죠. They are covered by the sea. 그것들이 바다로 덮여 있다. 그 다음 4번 문장 내용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가 나옵니다. Mud flats help sea creatures. creature 파생어, 동사형, 형용사형, 뭐 명사형 이런 것들 많이 있으니까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내용 파악이 중요하겠습니다. 해양 생물, 사람들 그리고 지구에게 어떻게 in many ways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다방면으로 도움을 준다. 그다음에 it is important. 자, 우리가라는 말을 넣어보겠죠. 우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지 아니면
이 내용 안에 우리가라는 말을 넣었을 때 그거를 우리가 중요합니다가 결국 되는 건지 아니면 The Rose of Mother Flature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가 되는지에 따라서 여기에 for us가 올 수도 있고 of us가 올 수도 있는데 어느 게 맞는지 살펴보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의 역할할 때 The Rose of죠. The Rose of Mother Flat. 갯벌들의 역할들. 그 다음에 제안하는 표현. Let's see. 그 다음에 What they do. 이거 대아파트에서 등장했던 주요 문법이죠. 됐습니까? they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도 살펴보면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nature 명사죠. 자연이란 뜻이죠. 파생어 형용사형 하나 가르쳐드렸습니다. 자연의 자연적인 자연으로 된 자연의 그래서 nature의 형용사형은 뭐였고 이거였고 a의 발음이 얘는 정식 발음 기호로 쓰면 에 발음이었고요. 뭐 한글로 굳이 쓰자면 그래서 natural이죠. natural 자연의 라는 뜻이었고요. 자연으로부터 온 이런 뜻이었고 얘는 nature a의 발음이 발음 기호로 정식으로 쓰면 a였고 뭐 한글로 쓰자면 a였습니다. nature's gift 자연의 자연 소유격 써야 되겠죠. apostrophe s 붙어 있어야 되겠고요. 갯벌 자연의 선물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브는 아까 뭐 선생님이 정신없이 설명해 버렸어요. 오케이, 그래서 진흙 땅으로 된 넓은 지역. 그러니까 이 머드 플래츠라는 것을 만약에 내가 신이 되어서 만들어 본다 치면 필요한 재료는 뭐다? 머디랜드니까. 그래서 재료를 나타낸 전치사 오브죠. 진흙으로 된 넓은 지역. 그래서 전치사 of 빈칸 돼 있으면 채워 넣을 수 있어야 되겠고요. Large areas of muddy land. 그 다음에 바닷가에 있는이니까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는 느낌이죠. 그래서 at the seaside죠. 바닷가에 있는 진흙 땅으로 된 넓은 지역이다. 갯벌은. 자, 그 다음에 muddy 얘는 형용사죠. 랜드를 꾸며주고 있죠. 어떤 땅? 진흙으로 된 땅. 명사형. 진흙이란 뜻을 갖고 있겠죠? 머드였죠. 머드 머디. 그래서 명사에 y를 붙여서 형용사 되는 경우 비 레인 비 내리는 레인이 이런 것들 있었죠. 명사에 y 붙여서 형용사 되는 경우가 있다. 네이처는 내추럴이 형용사형이다. 하지만 머드의 형용사형은 머디다. d를 한번더 써야 되는 스펠링 챙겨주시고요. 자, they appear and disappear. 그것들은 나타나고 그리고 사라진다. they는 mud flats를 계속 데리고 오고 있죠. 여기 복수형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they고, 여기 are 있듯이. 이렇게 do가 들어있는 형태의 동사들이 보입니다. mud flats appear and disappear. 사라지고, 나타나고 사라진다. 자, 나타나다 appear고, 어떤 단어들은 this를 붙여서 반대말 만들죠. 그게 appear, disappear. 좋아하다, like. 싫어하다, dislike. 하지만 이거 말고 다른 거 붙이는 애들도 있었죠. 그래서 뭐뭐와 같은 like, 뭐뭐와는 다르게 alike, lucky, unlucky, happy, unhappy, like, dislike. 그러니까 cover, discover. 이런 것들, this가 붙는 반대말인지, on이 붙는 반대말인지 이런 것들 분명히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번에. 뭐 this happy 예를 들자면 뭐 this happy 써놓고 맞냐 틀렸냐 이런 거 물어보는 유형의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this happy가 아니고 unhappy죠 당연히. kind, unkind죠. lucky, unlucky, kind, unkind. like, unlike일 때는 뭐뭐처럼 뭐뭐와는 다르게 like, dislike일 때는 좋아하다, 싫어하다였습니다. 오케이, this가 붙는 반대말. 그 다음에 with every tide의 해석이 매번 조수와 함께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그래서 얘는 뭐 1번 뜻 뭐뭐와 함께 뭐뭐와 더불어. 그래서 every tide와 더불어서 매번 조수와 함께 조수에 맞추어서 나타나고 사라진다. 전치사 빈칸 문제 with every tide.
전차 빈칸 문제 몇개 보이고 있죠, 지금. 그 다음, every book, books, money 중에서 every book만 가능하고, 그럼 every 뒤에 올 명사의 조건은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되겠죠. 셀수 없는 명사는 안 됩니다. 셀수 있고 단수라야만 한다. 두 가지 조건. 그리고 이런 every가 붙어 있는 단수 명사가 주어로 사용됐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합니다. Everybody, everybody's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뜻은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좋아한다지만 얘는 he나 또는 she처럼 문장 속에서 행동한다. 그래서 every 뒤에는 셀수 있는 단수 명사. 그냥 단수 명사라고 하면 설명이 부족해요. 뭐 every money도 된다는 거 같잖아요, 지금. every money는 안 되죠. 셀수 있는 단수 명사가 와야 되고 주어로 사용됐을 때 단수 취급한다. 다음에 자, 동안 3종 세트. 3일 동안 쓰겠죠. 3일 동안 그다음에 어떤 것 동안 예를 들어 지난 여름 동안 그다음에 누가 다에서 다짜 떼버리는 동안 누가 뭐뭐 하는 동안. 오케이. 그래서 3일 동안은 for 3 days.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죠. 하루 동안 for a day. 하루 동안. 이틀 동안 for 2 days. 그 다음에 어떤 것 동안 예를 들어서 그날 동안 그날은 the day죠. 그래서 그날 동안 하고 싶으면 during the day. for one day during the day. 것 동안. 그 다음에 누가 뭐뭐 하다에 다짜 떼버리는 건 접속사 while you are sleeping. 네가 잠자고 있는 중인 동안. 예, 접속사 와요. 이렇게 동안 3종 세트가 있는데 여기 during이 사용된 것은 암만 길어봤자 됨이고 누가 다 로우가 타이드 한다 이런 게 아니죠. 주어동사 없습니다. during them 그것들 동안 것 동안 여기도 어떤 것 동안이니까 숫자 시간 단위는 아니니까 for하고 during의 공통점은 둘다 전치사라는 점. while과의 차이점은 while은 접속사라는 점. 하지만 숫자 시간 단위가 표현되고 있을 때는 전치사 for 그냥 어떤 것 또는 어떤 것들 동안 할땐 during 어떤 것 during low tides 그래서 빈칸 문제 during 이 자리에 for나 while 같은 게 오면 안 된다. 됐습니까? 자, low tides면 바닷물이 낮은 조수죠. 낮은 조수란 말은 물이 바다 쪽으로 밀려 들어갔다는 얘기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썰물이라 그러죠, 썰물. 그러니까 mud flats show up. mud flats가 드러나 나타나는 거죠. show up 같은 말 어휘할 때 했고 뭐였다? appear였죠. they appear. 그것들이 나타난다. and during high tides 높은 조수 다시 말해 밀물이죠. 물이 밀려 들어온 거죠, 밀물. 밀물일 땐 당연히 안 보이겠죠. they disappear. 근데 they disappear 대신에 they are covered by the sea라는 무슨 표현? 수동태 표현이죠, 수동태. 근데 자, 이 자리에는 제 생각에는 with이 오는 게 원래 맞습니다. they are covered with the sea. 그것들은 바다로 덮여진다, 가려진다. cover의 반대말은 아까도 했습니다. 가리다 cover, 숨기다 cover, 드러내다 발견하다 discover. this를 붙이는 반대말이었고요. be 플러스 pp니까 수동태죠. 수동태다. 바다에 가요. 제 생각에는 with the sea가 맞는데 뭐이 본문에는 by the sea를 쓰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학교 선생님들한테 당연히 with 들어가면 안 되나요? 라고 충분히 물어볼 만하죠. 오케이. 자, 그런 것들 보이고요. 그 다음에 mud flats help sea creatures, people, and the earth in many ways. 뭐 in many ways의 뜻은 뭐 many 뒤에 books 같은 거 오고 여기는 길이란 뜻도 있지만 방법, 방식 이런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얘들에게 mud flats가 도움을 준다라는 표현이고요. 자, creature 할때 했던 단어 파트 할때 했던 거 뭡니까? creature의 뜻은 생물, 동물 이런 뜻이었고요. 의 동사형은 창조하다라는 동사였죠. 창조하다, create. 그 다음에 창조 행위.
뭐 창조라고 하죠. 창조 행위는 창조는 뭐라 했다? 크리에이션이었죠. 크리에이션. 얘는 명사. 그 다음에 행위자 명사, 창조자, 크리에이터였죠. 크리에이터. 행위자 명사. 오케이. 그 다음에 형용사, 창의적인, 크리에이티브. 파생어들, 크리에이트, 동사, 창조하다. 크리에이션, 창조. 뜻 모르면 쓰세요. 창조. 크리에이터, 창조자,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인 형용사. 크리처. 생명체. 그러니까 뭐 기독교라든지 이런 종교에서는 크리에이터가 크리에이트를 한 거죠. 무엇을 크리처즈들을 크리에이트 하셨죠. 창조자가 크리에이터가 크리에이티드 크리처즈. 그 행위를 보고 창조자가 그렇게 하는 행위를 보고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 이과의 주요 문법. 그래서 3번이시죠. 그것이라고 하면 안 되죠. 중요합니다. 누가 우리가 to understand the roles of the mud flat. 갯벌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갯벌을 이해하는 것 앞만 길어봤자 이시죠.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is가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it is important.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 is important라고 묻겠죠. 무엇이 중요한디? what is important? 그랬더니 중요해. 중요해요. It is important. 뭐가요? To understand the roles of the mud flats. 만약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없었다면 이 문장은 어떻게 표현되어 있었겠다? To understand the roles of mud flats is important. 이렇게 됐고, mud flats라는 복수형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is를 써야 되는 이유는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는 mud flats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mud flats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 어떤 행위니까 셀 수가 없겠죠.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mud flats, 갯벌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그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그것이죠. 그래서 단수 동사 와야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우리는 중요한 여기다 우리가라는 의미상의 주어를 집어넣으면 야, 우리는 중요한 인물이야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은 의미상의 주어 우리가를 넣을 때 we are important라는 내용상 we are important 결국 we are important라고 얘기하는 거다 아니다? 아니죠.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는 of us가 아니고 for us를 넣을 수 있겠죠. It is important. 중요해요. 누가 뭐 하는 것? For us가 to understand the roles of mud flats 하는 것.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 우리가라는 말을 넣고 싶으면 for us지, of us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전치사 빈칸 문제에서 뭐뭐의 갯벌의 역할이니까 the roles 빈칸했을 때 of 채워넣을 수 있도록 the roles of mud flats 갯벌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let's see 우리 다 같이 살펴봅시다. 눈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번 알아보자라는 뜻의 see죠. 우리 알아갑시다. let's see 우리 다 같이 한번 알아봅시다. What they do? 개들이 뭐 하는지. 여기에서 개들, they는 mud flats죠. What mud flats do? 갯벌이 뭐 하는지. 우리 같이 알아봐요. 제안하는 표현인데 만약에 동사 원형이 있고 물음표라면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볼래요? Shall we see? Shall we see what they do? 물음표겠죠. Shall we see what they do? 그 다음에 why don't we도 마찬가지죠. Why don't we see? 동사 원형. What they do 물음표. Why don't we see what they do? What they do. 그 다음에 이제 How about seeing도 있죠. How about seeing? What about seeing? 여기 ing 붙이고 물음표죠. What about seeing what they do? How about seeing what they do? 제안하는 표현. 다양한 방법.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 문법적으로 뭐다? 이 부분이 간접 의문문이죠. 밑에 재미없게 써 있지만. 그래서 만약에 주절 부분인 let's see가 없고 얘만 가지고
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으면 알아봅시다. 그것들이 뭐 하는지라고 해도 되겠지만 우리말로도 걔들이 뭐 하는 거지라고 해도 이 자리에 집어넣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면 걔들이 뭐 하는 거니라고 묻고 싶었다면 what do they do가 되는 거죠. what do they do 하고 물음표가 되겠죠. Let's see what they do. What do they do? What do mudflats do? 갯벌들이 무엇을 합니까? 갯벌이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하는 게 바로 갯벌의 뭐를 이해하는 거다? 역할을 이해하는 거죠. 걔들이 뭐 하니? 걔들은 이런 역할을 해. 맞습니까? 자, 그래서 what they do 대신에 뭘로도 상관없냐? Let's see the roles of mudflats를 넣어도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알아보자. 갯벌의 역할을 알아보자는 얘기나 걔들이 뭐 하는지 알아보자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하는 거죠. Let's see the roles of mudflats. Let's see what they do. 직접 물어보면 what do they do? 걔들 뭐 해? 자, 이렇게 자세하게 살펴보게 했고요. 자, 그럼 그에 따라서 이제 전체 보기. 자, 제목은 전체 제목은 6단원 전체 제목은 Wonders of Nature. 거기도 네이처가 들어가죠. 뭐 Nature's Wonders, 자연의 놀라운 것들, Wonders of Nature 하고 그 다음에 본문 제목은 Mudflats, Nature's Gift, 갯벌, 자연의 선물, 갯벌.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장 정의 내린다 했죠. 뭐로 된 어디에 있는 뭐다. 그래서 Mudflats are large areas of muddy lands, land. At the seaside. 어디에 있는 뭐로 된 뭐다? 바닷가에 있는 머디랜드로 구성되어진 재료가 머디랜드인 전치사 of large areas다. 자, 그리고 갯벌의 특징. 밀물과 썰물에 따라서 appear,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They appear and disappear with every tide. Okay, during low tides. 썰물 동안 당연히 나타나겠죠. They show up. And during high tides. 그리고 밀물 동안은 they are covered, they disappear. 그것들은 사라진다 또는 they are covered by the sea. 바다에 의해서 가려진다. 그리고 mudflats가 해양 생물, sea creature뿐만 아니라 people 그리고 지구 전체에 도움을 주는데 in many ways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을 준다는 얘기는 역할이 많다는 얘기죠. Many roles를 갖고 있다. Mudflats have many roles.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roles of mudflats. 갯벌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갯벌들이 뭐 하는지라는 것 간접 의문. 가봅시다. 그래, 전체 제목은 뭐였어? 전체 제목은? 이렇게 경이로운 것들, 뭐의 자연의 Wonders of Nature. Wonders of Nature. 그리고 본문 제목은 갯벌 자연의 선물. 그래서 Mudflats, Nature's Gift. Mudflats, Nature's Gift. 자, 첫 번째 문장은 갯벌의 정의를 내리는 문장이었습니다. 갯벌은 넓은 지역이다. 재료. 오케이. 그래서 진흙이 있는 땅으로 된 전치사 빈칸. 그리고 어디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전치사. 준비되셨죠? 그래서 mudflats are large areas 라는 말로 시작하죠. mudflats are large areas. 재료 of muddy land. 그 다음 where에 대한 대답. 어디에 있는? at the seaside. Mudflats are large areas of muddy land at the seaside. 바닷가에 있는 넓은 진흙으로 된 진흙 땅으로 된 muddy land로 된 전치사 of 전치사 at. 오케이. 그 다음 문장은 뭔 얘기합니까? 자, 갯벌의 특징. 그것들이 뭐하고 뭐한다. 그것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사라진다. 뭐와 함께? 매번 조수와 함께. 밀물 썰물과 함께. 전치사 빈칸 문제 준비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오케이. 그래서 they appear and disappear. 뭐와 함께? with every tide. every 뒤에 단수 명사. They appear and disappear with every tide. 오케이. 그 다음 문장. 그것들이 도와준대죠. 뭘 도와준답니까? 바다에 사는 생명체, 그리고 사람들, 그리고 지구. 어떤 식으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이고 참 이거 빠뜨렸네. 겉동안 해야죠. 그래서 during 밀려간 거죠. during low tides. 자, 그럼 low tides면 바닷물은 쓸려갔으니까 나타나겠죠. they show up, they appear. and during high tides they are covered. 그리고 문제 전치사 with the sea, by the sea 했죠, 본문엔. during low tides they show up and during high tides they are covered by the sea. They are disappear. They disappear. Disappear 동사인데 비동사 넣으면 안 되지. They disappear를 they are covered by the sea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문장. 오케이. 그래서 머더 플래츠가 help 해주죠. 누구를? Sea creatures, people, and the earth. 어떤 식으로? In many ways. Mudflats help sea creatures, people, and the earth. In many ways. Okay, 그 다음에 이과의 중요 문법. 중요합니다. 우리가 갯벌의 역할들을 이해하는 것은 없는 우리가 라는 말 넣어보겠습니다. It is important, 그 다음 뭐? For us to understand the roles. 전치사 of죠. The roles of. The roles of mudflat.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roles of mudflats. Okay, 그 다음에 제안하는 표현. 우리 같이 살펴봅시다. 개들이 뭐 하는지. 간접문 들어가죠. Let's see what do they do가 아니고 what they do. 그 다음에 let's see the roles of mudflats. Let's see what they do. Okay. 자, 그 다음에 보내드렸던 심화 자료 꺼내셔야죠. 심화. Okay. 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제목은 뭐였더라? 전체 제목은 자연의 놀라운 것들이니까 Wonders of Nature. 명사 올자리지 형용사 올자리 아니죠. 그 다음에 Mother Flats 자연의 선물 Nature's Gift. 그 다음 갯벌의 정의 Mother Flats are large areas. 수에 일치해줘. 복수 복수 More than of muddy land. 어디에 있는? At the seaside. Seaside, 해변인데, where를 만들려니까, 저기서 F 붙였죠. 해변에 있는 muddy land로 되어 있는 넓은 지역이다. 자, 그 다음에 they appear and disappear. 뭐와 함께 with every, 뒤에는 단수명사. With every tide. They는 mother flat. 그 다음, 어떤 것 동안 뭐하고, 어떤 것 동안 뭐해요. 그래서, during 했고, high tide인지 low tide인지 어울리면, 헷갈리면 여기에 그것들이 나타난다라는 표현이었죠. 그러면, during low tides. Okay, 썰물이라 해야 되고, low tide죠. They appear, they show up. and 어떤 것 동안 during high tides they are 수동태 나와야죠. they are covered 그 다음에 with 또는 by 뭐 학교에서 뭐 교재대로 하면 by the sea they are covered by the sea they는 계속해서 mud flats are covered by the sea during high tides Okay,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존재에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도움을 준다. Mother Flats가 help 해주죠. 누구를 see creatures, people, and the earth in many ways. 다방면으로. 역할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roles of Mother Flats. 자, important가 되면 essential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useless는 안 되겠죠? useless는 쓸모없다가 아니고 필수적인, 중요한 이란 뜻의 단어가 와야 되겠죠? 선생님 방금 essential 뜻이 뭔지 가르쳐줬어요. 모르면 쓰세요.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여기 꺽쇠가 있어야 되는데 없네.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Rose of Mother Flats. 그래서 얘는 it밖에 안 되고 얘는 가주어다. 진짜 주어 to understand the Rose of Mother Flats. 그 다음에 제안하는 표현 우리 같이 봅시다. Let's see what they do. They는 what do Mother Flats do? 갯벌이 뭐 하는지. Let's see가 되면 let's find out이 안 될 리가 없죠. 우리 한번 알아내 봅시다. Let's find out.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Let's see what they do. 그래서 간접 의문문이고 어순 주의하셔야 되겠죠. What Mother Flats do. Okay. 그 다음에 다음 부분은 그 다음 이거 이게 아니네. 또 왜 여기가 있어? 오케이, 다음 동영상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